옐프 CEO를 포함한 미국 주요 기업 리더 88명이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101명의 법집행관도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8월에도 3억 6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했다는 뉴스와 함께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토론에 집중합니다. 대신 팀 월스 부통령이 트럼프기가 날리는 펜실베니아 농가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연방 항소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재판을 받기 위한 마지막 시도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재판 절차가 남아있고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정부 지출 등을 감독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자는 일론 머스크로 한다고 발표하자 모든 매체가 탑뉴스로 보도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진짜인 듯 가짜인 듯 찌라시 뉴스가 뉴스로 둔갑돼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팩트체크가 필요한 찌라시는 팀 월즈 후보의 가족 8명이 월즈를 버리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헌터 바이든이 세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검사와 판사 모두 놀랐습니다. 조지아주 하이스쿨 총격 사건 10대 용의자와 아버지가 오늘 함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판사는 아들에게 사형이 가능하고 아버지는 18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면서 총을 줬다는 혐의 등으로 2급 살인 혐의 등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해 미국에서 부모가 기소된 건 두 번째입니다. 8월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은 14만 2천 개였습니다. 이자율 인하는 분명하고 0.5%포인트인가? 이런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오늘 주말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서 하루만 있으면 화요일에 정말 중요한 뭐 최근 현대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대통령 후보의 토론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물론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고 꼭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후보의 토론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결정하는데 뭐 대단한, 뭐 지대한, 뭐 완벽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 때문에 트럼프 후보 토론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의 주장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 때문에 중요한데 해리스 후보는 아직까지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격전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뭐 팽팽하거나 해리스 후보가 여전히 뭐 앞서가는 곳이 트럼프 후보보다는 조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이게 투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만한 거는 못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멜라 해리스를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이 많다. 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남성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그냥 단순한 여론이지 투표까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성들은 주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들이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유권자 그룹이 지금 그 경합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젊은 남성 그룹이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설령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투표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가 지금부터 두 달 동안 해리스 트럼프 후보 팀이 얼마나 선거 전략을 아주 제대로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돈이라는 건 믿을 만한 겁니다. 항상 선거에선 특히 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그 횃불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컨택을 해서 서로 본인 사퇴하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적인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이상 빚지면서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해리스 후보는 막 화요일에 대한 그 토론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테고 하지만 돈만은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8월 달에도 뭐약 3억 6천만 달러, 3억 6천 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두배 이상 모은 겁니다. 거의 세배 정도.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돈 가는 곳에 투표가 갑니다. 그리고 특히 부자가 돈을 지원할 때는 아, 이 사람이 될것 같아 하는 그 기분과 여러 가지 데이터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돈, 이 부분에는 지금 굉장히 좋고요. 오늘도 보니까 88명의 기업 리더들이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옐프, 또 21st Century Fox CEO, 제임스 머덕, 이건 이제 루퍼트 머덕의 작은 아들이죠. 큰 아들이 지금 팍스 뉴스 이런 거 책임지고 있고, 제임스 머덕과 와이프는 너무 그 팍스에서 가짜 뉴스 하는 것을 본인들이 그 팍스 사람들이지만 싫어해서 이제 아버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도 있고 하다가 결국은 팍스에서 내려왔잖아요. 이 제임스 머덕의 작은 아들인 21st Century Fox CEO, 이 루퍼트 머덕의 작은 아들 제임스 머덕도 여기에 이제 그 서명을 했고, 스냅의 회장 뭐 리프트 자동차 공유 회사요. 리플이 이제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그 뭐죠? 이 서비스 자산 서비스 회사이기도 하고 페이먼트 해주는요. 요즘에 아주 잘그 진행이 되고 있는 신생 기업들이죠. 워싱턴 위저즈 구단주,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주 중요한 기업의 CEO였던 사람들도 무척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펩시코의 CEO였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제프리 카젠버그죠. 이런 사람들 링크드인 뭐 이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쪽이 왔다 하는 걸알수 있고, 고데디 우리 그 도메인 사는요. 고데디의 전 CEO라든가 페이팔의 전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 페이지입니다. 88명의 이름을 이제 한 줄에 한 사람씩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그 우리가 왜 해리스를 지지하는가 하는 내용은 짧았거든요. 간단합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치주의를 이끌어갈 것이고 미국이 안정될 것이며 건전한 사업 환경을, 기업 환경을 뒷받침하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게 이제 경제 기업인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투자 계획 같은 것을 마음대로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합니다. 이건요, 비교적 짧은 그 지지 선언문인데 일반인들에게 저희를 따라서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그런 그 설득하려는 그 호소문은 아닌 겁니다. 이거 목적은 기세 싸움 하는 겁니다. 지금 화요일에 선거 유세 하기 전에 그런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거죠. 누군가가 조직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짧게 써인 문장에다가 본인들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뉴욕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 기업인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것과 이제 나란히 나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그 Law Enforcement 역시 그 101명의 법 집행관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건 캘리포니아주부터 애리조나, 굉장히 많은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일리노이, 버지니아, 뉴욕, 그 밖에 많은 주에서 경찰국장이나 쉐리프, 뭐 은퇴한 경관도 있고 수사관도 있고 캡틴, 주의 그 트러퍼, 연방 수사국 요원, 이런 사람들이 해리스 후보를, 해리스와 팀워즈가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킬 사람이다 하고 오늘 아침에 역시 공동 그 지지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 의사당 경관이었던 해리 듄도 여기에 서명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어디 선거에,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의사당 그 폭동 사건 당시에 경관, 범죄가 지금 이제 핫 이슈잖아요. 그리고 범죄는 늘 공화당,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공화당이 조금 뭐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성명서 쓴것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이제는 검사보부터 검사, 검찰총장 등등 많은 경력으로 굉장히 그 범죄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팀워즈 후보도 미네소타 주지사를 하면서 어떤 그 경찰력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그 주지사가 많이 했답니다. 특히 어디를 하나를 딱 꼬집어서 3억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에 비해서 법 집행관들이 한 얘기가
법 집행이나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경관들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킨 그 습격한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법 집행관들이 지지를 했고요. 이것도 서로 기싸움 하는 겁니다. 오늘 트럼프 그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맨하탄에서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서 역시 법 집행기관 그 앞에서 연설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치고 나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팀 월즈가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지금 조용히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토론을 준비한다고 하죠. 경합주 이 펜실베니아 농가. 농가는요, 캘리포니아 농가나 펜실베니아 농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트럼프기가 펄럭이는 그런 이웃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도 뭐 공업주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의 농업은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그 농업과의 그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도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우리가 도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처럼 이렇게 농업 중심인 그런 주가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 사이에 이제 어제는 라스베가스의 그 주이시 공화당 협회 연례 리더십 정상회의에서 이제 줌으로 참여를 하고 있던데 해리스에게 찍으면 당신들은 버려질 겁니다. 해리스로부터. 그리고 증거 없이 이스라엘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프로 하마스 깡패를 나는 체포한다. 지금 이거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 개강에서.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뭐 미국의 범죄자들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르겠다. 불법 이민자들에 비해선 이거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그 라스베가스 공화당 유대계 협회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유대계를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계 친구들에게 나에게 투표하라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법적인 문제가 지금 요즘 많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의사당 형사 사건,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한 거면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한 건지 개인 자격으로 폭도들에게 의사당 쳐들어가라 하고 한 건지 타냐 추특한 그 판사가 오늘부터 이제 이 일정 같은 것을 잡고 하게 되거든요. 원래 재판이 올 봄에 시작이 됐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법원에서 미뤄오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라도 뭐 대통령으로서 했다면 면책특권이 있지라고 해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건데 11월 5일 선거 전에 재판이 시작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타냐 그 주특검 판사가 대통령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그 후보의 선거 캠페인 스케줄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일정을 맞추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특검부터 해고하고 이 일은 연방 케이스니까 본인이 이제 사면을 하겠죠. 맨하탄 형사범죄 케이스도 오늘 뭔가 절차가 있고 그리고 오늘 뉴욕의 연방 항소법원에도 출두를 했었거든요. 일단 끝났습니다. 이건 또 성폭행 혐의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그 이진 그 캐롤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도 케이스가 두 번이나 있어서 하나 뭐 500만 달러 배상해라 또 하나는 그것보다 훨씬 큰 돈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 그 항소이기도 하고 이걸 연방 케이스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새로운 재판을 마지막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이것도 연방으로 가지고 가면은 본인이 또 사면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으로 이제 마지막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법정에 직접 출두를 해서 나는 무죄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이 트럼프 후보는 지금 바쁩니다. 여론은 심지어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조차 오차 범위 안에서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플로리다 거의 지금 뭐 레드 스테이트였다. 텍사스 완전한 레드 스테이트.
트럼프였죠. 뭔가 예를 들어 낙태 이슈로 다른 이슈로 마구 이제 출렁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도 여기에 또 총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팩트체크를 하나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또 그거 숨기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렇게 작은 이슈를 일일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 주신 게 네브라스카의 팀 월즈 그 부통령 후보의 가족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고 사진까지 쫙 찍었던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박스 같은 데서 나오니까 그 사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족이라고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주 뭐라고 해야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팀 월즈의 시스터가 있잖아요. 그 시스터도 우리 저 사람들 모른다라고 하고 근데 분명히 피가 섞인 것은 맞는 겁니다. 네브라스카 월즈 포 그 트럼프라고 해서 막 스펠도 틀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인상들이 좋으시고 네 여덟 분이신데 네브라스카 분들처럼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먼 친척인 게 맞긴 맞습니다. 친척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팀 월즈 부통령 후보의 아버지는 10대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팀 월즈 후보의 할아버지의 다른 형제의 후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네브라스카에 뭐 같이 살았고 하지만 얼굴도 잘 모르고 왕래도 없고 할아버지의 형제의 뭐 자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팀 월즈나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측에서 트럼프 후보도 션 헤니티와 타운홀 미팅에서도 너무 고맙다. 그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아보지도 못할 그럴 정도인데 같은 티셔츠를 입고요. 딱 이제 팀 월즈가 나간다고 하니까 티셔츠를 맞춰 입었답니다. 티셔츠 스펠 좀 제대로 쓰시죠. 월즈의 월즈 포 트럼프인데 거기 어퍼스트로피 S를 왜 붙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하는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분들이 실제로 찍은 것도 맞아요. 맞는데 서로 뭐 왕래 없는 상황에서 맞는데 이 사진이 공개된 것은 원래 네브라스카의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뭔가 주지사를 해보려고 주지사 후보로 나갔는데 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가예요. 낙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찰스 허프스터라는 이 사람이 그 사진을 딱 어디에 이제 실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심지어 얼마나 이제 그 뭐 주변 뭐 여러 가지 또 뭐 박스 등등에서 브레이트바트 등등에서 설명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를 팀 월즈가 얼마나 후진 사람이며 온 가족이 그에게 반대라느냐. 왜냐하면 중요한 형 8년 동안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던 제프 월즈라는 형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잠깐 썼다가 사실은 이 형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와 주변에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 본인이 그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 나한테 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뭐 알리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어렸을 때 얘기도 조금 얘기하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하는데 그거 쓴 것을 본인이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트럼프 옆에 서서 같이 선거 유세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2016년도에 $20를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기부한 적이 있기는 있으니까 있지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팀 월즈를 공격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보는 겁니다. 군에서부터 그의 뭐 강아지에 대해서 모에 대해서 이젠 가족들까지 나와서 할아버지의 형제의 후손들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고 월즈의 가족들이 나를 지지한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에서 이걸 깊이 다루지 않으면 별로 깊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상식이
이해해야지 되는데 지금 선거 캠페인 자체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 인간성이 어쩌면 가족들이 다 반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형인데 어쨌든 2016년도에 또 다른 그 월즈의 동생이 숨져서 장례식에서 보고 나서 이번에 이 형이요. 제프 월즈라는 사람이 플로리다주에 사는데 월즈의 형이 이번에 이제 부통령 그 후보가 될 것이 이런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막 베리파이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형제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서류 같은 것, 신원조회 같은 거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싫다고 했대요. 안 해줬다는 것 같아요.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진 자체에는 제프 월즈는 없다는 것. 가장 가까운 형제는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가족들이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하나 구분은 이거죠. 해리스 후보와 팀 월즈 후보는 트럼프나 로버트 케네디 가족들이 얼마나 그들을 그 철저하게 그건 아주 가까운 직계 가족들이잖아요. 나의 형제자매 아니면 나의 형의 아들 뭐 나의 뭐 누나의 누구 해서 친조카 트럼프의 경우는 친조카 두 명이 책까지 썼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완전히 그냥 친형제자매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찌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용을 하고 이 팀 월즈의 형이요. 형은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을 것이고 이제 뭐 캠페인 트럼프 위에서도 하지 않고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네브라스카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 이제 네브라스카 정말 그 네브라스카가 시골 뭐 이렇게 이게 설정이 되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농부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도 말하려다가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다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농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농부들이 우리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고 또 실제로 누군가가 이 사진을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올리는 것도 허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아무튼 인상들도 좋고 그런 분들인데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농부들이 늘 선하다고만 하고 농부나 시골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교활한 데가 있다. 제가 이분들더러 교활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지? 토지에서 나왔던 얘기인가? 어제 막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토지 읽다가 막 이거 다 이렇게 뭐 좋은 말이 있으면 줄도 읽고 쓰지만 이렇게 써놓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막 봤더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더 잃지 않으려는 농부들은 자연과 더불어 이 한때는 평화스러운 것이다. 뭐 이렇게 쓰면서 막 솜뭉치 구름 막 이런 말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 트럼프의 이 찌라시 관련 뉴스로 인해서 그 과거를 막 고등학교쯤 됐겠죠. 토지를 읽었을 때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의 인생은 좀 풍부해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끝내 그 문장은 못 찾은 거예요. 농부들이 교활한다는 것은 그런데 어림짐작과 직감 이렇게 써 있고요. 잘하는 바늘장인은 조각을 내지 않고 옷을 마르고 기량 좋은 목수는 동가리를 내지 않고 제목을 만든다. 짜투리 내는 것을 원본은 꺼린다. 평살이 그 목수 얘기한 거잖아요. 해서 이제 저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도 가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찌라시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건 왜 얘기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 주시면 그러면 이제 괜히 쓸데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진 않으셔도 되잖아요. 해서 오늘 팩트체크를 하나 해드렸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이제 미국 주요 신문의 탑뉴스에서 역시 조지아주 사건도 조금 다룰 것 같고요. 뭐 헌터 바이든 사건이라든가 트럼프 후보, 일론 머스크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요, 그 미국 그 신문의 그 탑 뉴스를 보면 다 공통적으로 신문의 탑 뉴스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방송의 탑 뉴스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는요, 주요 신문들은 전부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 뉴욕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연방 그 아주 효율성 패널이라는 효율성 커미션이라는 그런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조지아주의 그 총격 사건, 헌터 바이든 어제 깜짝 놀랄 만큼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다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전부 9개 혐의였는데 9개였던가요? 유죄를 주장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선 트럼프의 그 패널 온 그 효율성, 정부 효율성 위원회. 이걸 보면 그 뉴욕타임즈가 트럼프가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일론 머스크에서 나왔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일론 머스크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럼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인데 트럼프는 그 일론 머스크를 그곳에 헤드로 하려고 한다. 그럼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 완전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동맹 강화다. 억만장자인 그 일론 머스크, X, 테슬라, 그리고 뭐 스페이스 X 이런 그 일론 머스크가 이 그 효율성 위원회라는 게 정부가 지출하는 것을 감독하고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감독하는 건데, 이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할 자격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기회가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그 비즈니스 뉴욕의 리더들 앞에서 바이든의 기후 정책을 뒤집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구 온난화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 본인의 적은 감옥에 가둘 것이라는 얘기도 어제 또 했죠.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하나의 단락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드온 라흐만이라는 컬럼니스트가 최근에 그 쓴 걸 보면 이 사람은 유도되지 않는 지정학적 미사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미사일이다 하면은 미국 사람이고 사업가이고 엔지니어고 혁신가고 창조가이긴 하지만 지정학적인 세계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 정도라는 거잖아요. 뭐 미국 정부도 그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의 기술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딱 일어났었을 때 러시아가 가장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인터넷을 없애는 거잖아요. 여러 정보를 없애고 전쟁을 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없애는 거니까 그때 스타링크를 딱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져다 줬죠.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이쪽을 이제 그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을 때는 스타링크를 딱 꺼버려서 또 러시아 편에 섰습니다.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미사일과 같은 일론 머스크가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또 마찬가지 그런데도 이분은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컬럼니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일론 머스크가 갖지 못한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텔레그램에 그 CEO가 체포되고, 어제 보니까 그 CEO가 나를 이렇게 프랑스에서 체포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일론 머스크나 텔레그램의 CEO나 결국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면책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은 끝나가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지금 뭐 기존의 미디어보다 뉴스 매체로서 영향력이 더 크니까 기존의 미디어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음모론이 가득하잖아요. 이 기드온 라우만 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X에 가득 찬 음모론을 이렇게 뭐 일론 머스크가 퍼뜨립니다. 마고고 뭐 예를 들어 히틀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터커 칼슨이 막 인터뷰를 누군가와 하고 있는 것을 그거 맞아 하면서 딱 퍼뜨리고 그 X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도 있고 의심할 여지 없는 엔지니어로서의 아주 정말 막 천재와 같은 그런 기능이 있고 기업가 사업가로서는 얼마나 재능이 있어요.
본인 테슬라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트럼프와 친했다가 아니면 또 아니었다가 이런 얘기. 바이든과는 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이 일론 머스크가 시진핑에게는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그냥 아래에서 잘 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많은 것을 만들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기술을 중국 사람들이 배웠거나 빼앗아가서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싼 그런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국가 안보 정보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는 어차피 이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이기도 하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 트럼프 그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법에는 복종을 해야지 되니까 이 법도 본인에 맞게 트럼프와 이렇게 그 손을 잡고 바꿀 수도 있겠죠. 뭐 감독위원회에 최고 자리를 일론 머스크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일론 머스크의 X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그 트럼프에게 뭔가가 얻을 게 있으니까 뭐 소프트볼을 던져주면서 비위 맞춰주면서 인터뷰를 하고 했겠죠.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 X라는 것을 힘의 원천으로도 쓰지만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나의 힘의 한계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 소셜미디어도 결국은 이제 그 뭔가 규제를 받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텔레그램의 CEO나 X의 이런 그 일론 머스크나. 그러나 이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플랫폼에서 그 주장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쁜 것을 퍼뜨릴 때, 누군가가 퍼뜨릴 때 이걸 제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는 이 일론 머스크, 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은 일론 머스크와 어떠한 역할을 분명히 할것 같고,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백신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음모론자인데도 건강에 대해서 본인은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규제, 힘이 없을 때는 괜찮죠. 그러나 힘이 너무 막강해지면은 그 어떤 세계의 구성 요체로서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지 될게 있는 것은 이제 방향은 그쪽인 것 같아요. 텔레그램이나 이제 모든 소셜 미디어 자체가 미국이 오히려 제일 늦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보면은 조지아주 총격 사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먼저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오늘 법정에 함께 출두를 한 겁니다. 아들은 뒷모습만 보였고 저는 앞모습 사진도 봤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난히 영한 얼굴이잖아요. 그 아이가. 아버지는 54살. 아버지는 굉장히 흔들렸고, 떨려했고, 그 얼굴에 그 고통과 고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14살 범인이, 이 베이비 페이스의 범인이 AR-15 스타일의 그 라이플을 가지고 친구들도 살해하고, 14살 동갑, 선생님도, 또 많은 사람에게 총상도 입히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4살의 범인이 학교 총격 사건에 그렇게 집착을 했답니다. 플로리다주에 특히 이제 파클랜드 총격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있는 거거든요. 디스코드 같은 그런 본인들 뭐 게이머들이 많이 있는 젊은이들 많이 가는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 그 소셜 어떤 네트워킹에 의해서 이거 뭐 재미로 하나? 뭐 자꾸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기소된 게 2급 살인 혐의, 과실치사, 아동학대, 8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것도 사건에 직접 연관이 있다 해서 알면서도 아이에게 무기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뭐 크리스마스 때 아이에게 12월 달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쉐리프로부터 어떤 수사 요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고, 왜냐면 FBI의 누군가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이런 데에 이 아이가 학교에 뭐, 슈링을 하겠다는 것을 썼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아니라고 하고, 13살이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한 쉐리프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침착했답니다. 아이가 침착했고, 아버지도 총이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거 아이가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당시에도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평소에 이 아이와 아버지가 사냥을 자주 했답니다. 할머니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 그 손주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지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땅하긴 한데 아이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엄마 아빠가 지금 별거 중이고 이혼 수속 중이랍니다. 이혼 수속 중에 아이는 아빠와 지금 함께 그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 아이가 이제 14살밖에 안 됐는데 뭐 그냥 인생으로 생각하면 14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또 희생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나의 아이를 죽게 한 범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총기법이 어느 주보다도 조금 말랑말랑한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부모를 기소하고 한 것은 미시건주의 그 총격사건, 학교 총격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부모가 기소되고 뭐 형량까지 받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게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 거잖아요. 보통 학교 총격사건의 범인들은 집에서 총을 가지고 옵니다. 75%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도 안전장치를 해야지 된다.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나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싫지만 이런 학교 총격은 현실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Real world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reality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학교 보안을 강화해야지 된다.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그리고 어머니도 17년 전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범죄 기록이 있더군요. 뭐 가정 폭력, 마약 소지, 뭐 부동산에 뭐 데미지를 줬고 교통 위반 등등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오늘은 이 사건이 너무나 너무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요. 처음에는 14살 아이잖아요.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혐의, 살인 혐의니까 이건 뭐 의도했었던 1급 살인 혐의니까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안 됐는지, 그런데 다시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리고 성인 재판을 지금 받게 되잖아요. 성인 재판을 받기는 받아도, 너는 사형에, 그 피고는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는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줬고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훨씬 더 놀라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그대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8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재판은 12월 4일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애틀랜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이 강조한 것은 저는요. 이게 제목에 써 있어서 뭐 내용이 있는가 하고 엄청 찾아봤는데 따로 기사를 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애틀랜타의 공화당 정치인들도 야, 이제는 우리가 총기법 변화에 대해서 오픈해야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애틀랜타의 정치인,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몇명 있다. 이제 이 정도가 조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를 쭉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것이고, 토론을 넘어서 선거까지. 공화당은 가능하면 이걸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싶어 할 것이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등 보도를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자율 인상 여부 결정하는 때가 뭐한 2주일 정도 남았나요? 당연히 이제 이자율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거 0.25%가 아니라 0.5% 아닐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새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었던 그런 그 일자리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가요.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나요? 자.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너무 움직여서 제가 방송을 할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 지금 왜 이러고 있죠? 네.
예상보다 적은 8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14만 2천 개입니다. 항상 이제 일자리 말씀드릴 때는 비농업 부분이라는 것 전하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한 16만 1천 개 정도 하는데 14만 2천 개니까 거의 2만 개가 적은 거잖아요. 7월 달보다도 적고 7월 달엔 8만 9천 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20년 중반 이후에 가장 낮은 일자리 창출이 있었답니다. 2020년 중반 하면 그때가 일자리 제일 적었었던 때죠. 1월 달, 2월 달부터 그 팬데믹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건 결국은 일자리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구나. 특히 이제 제조업, 소매업 그리고 정보 부문에서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실업률은 그런데도 내려갔어요. 4.3%에서 4.2%로 5달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는데 이거는요. 임시해고가 약간 반전돼서 그렇답니다. 뭐 우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참여율은 이제 일을 하고 있거나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합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율로 보는데 62.7%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대선 때는요, 많은 회사들이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투자를 한다 할 때는 뭐 확신이 조금 있어야지 투자를 하시겠죠? 누가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니까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돈은 있어도 뭔가 투자하는 결정은 조금 미루는 시기거든요. 또 그리고 이자율도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과 이자율이 비싸니까 비즈니스 확장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런 게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하락은 진전이 있는 게 분명하고 노동시장도 꺾이고 미국에서 이자율을 조정을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과 이 노동시장 잡 마켓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게 연준. 내서 연준 멤버들이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내릴까요? 2.25%일까요? 2.25%래요, 제가. 0.25%일까요? 0.5%일까요? 가끔 그렇게 머리하고 입하고 같이 손잡고 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때는 많을 겁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서 들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그 세금과 이 관세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제 새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관세 경우는 대통령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세금은 맘대로는 못해요. 내년에 이제 세금을 그동안 이거 이제 다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인하에 놨던 이런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야지 되는데 관세는 맘대로 하니까 특별히 지금과 큰 변화가 없는 이 해리스 안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 트럼프 안은 관세를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뭐 중국 제품은 60% 그거 다 물건값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은 큰 변화가 없고 관세는 큰 변화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크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물건을 엄청 비싸게 주고 사야지 되니까 결국은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요. 지금 트럼프 안이나 해리스 안대로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은 의회 의원들이 승인을 해줘야지 되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공화당은 이제 가끔 세금 감면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세금 감면을 좀 덜 버는 사람도 뭐 페이롤 책 받았을 때 몇 달러 몇십 달러 조금 덜 떼고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이렇게 길이 들여졌습니다. 많이 많이 이득 본 사람은 대단히 돈이 컸을 테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길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이게 없어진다, 이걸 뺏는다 하면은 힘들잖아요. 대체적으로 임시로 세금을 내려놓는 것은 공화당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국가가 계속 예산이 적자입니다. 조금 올려야지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해야지 되는 지금 민주당인 겁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헌터 바이든이
9개 연방 세금 혐의에 대해서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는데, 어제가 사실은 배심원 선정한다고 뭐한 1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전부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 알포드 그라고 해서, 알포드 유죄 인정이라고 해서, 이건 나는 무죄인데 기소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라 했더니, 검사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오케이,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검사도 놀라고 판사도 놀랐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인정할 줄 몰랐죠. 왜 유죄를 인정했는가? 본인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되고 불필요한 망신당하고, 세금을 왜몇년 동안,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140만 달러를 안 냈었냐, 돈이 있으면서 그 돈으로 마약하고 사치하면서 이걸 다시 또다 끄집어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벌금까지 이제는 다 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탈세는 흔하지만 탈세를 형사 기소하는 건 드물고, 선고는 보통 가볍지만 이 경우 선고 12월 16일인데 17년 징역에 135만 달러 벌금을 물 수가 있고, 또 하나 총기 문제와 관련해서 11월 13일에 선고가 되는데 25년 복역형이 가능합니다. 백악관은 사면하지도 않고 감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근데 저는 모든 그 연방 그 법원에는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어제 그 법정을 드나가면서, 복도를 가면서 아버지 그 사진 옆을 이렇게 갔어야지 되잖아요. 뭐 그랬겠다. 그렇지만 이 법정 드라마는 식었다. 바이든이 더 이상 재선에 나가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의미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이 공책이요, 이민 올때 무게 많이 나간다고 엄마가 모든 공책 다, 뭐 무게 나가는 거다 떼라고 해서 앞뒷장도 없거든요. 저의 공책 마지막 한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읽으면서 적었던, 세월은 그를 온화한 인품으로 닦아주었다. 용의에 대해서 박경리 씨가 쓴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